우리 딸 잘 살아야 한다. 엄마, 나 엄마 보고 싶으면 어떡해? 아무 때나 오면 되지. 갈게요. 그래, 아이가 갔지? 갔네. 고생 끝, 행복 시작. 자유, 자유다. 여보, 그놈아 애 키우느라 고생했어. 어, 엄마. 어머니. 나도 이제 자유롭게 살아볼란다. 니들 내 집에서 나가! 에? 할머니가? 그래. 이걸 내밀면서 다짜고짜 나가란다. 명도 소송? 아, 그럼 우리가 살던 집 할머니 거였어? 우리가 할머니 모시고 사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할머니 집에 얹혀 살고 있었던 거네. 아니 그게 중요하냐. 어쨌든 30년 넘게 산 우리 집인데 갑자기 나가라고 하니. 할머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엄마 어때?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고. 여기가 어디냐? 실버 요양원? 니들 설마 여따 나 버리려는 거냐? 아이고, 아이고 엄마 농담도 참. 아이고 버리다니, 그냥 구경 온 거지. 나 집에 갈란다. 아, 에이 그러지 마시고 오신 김에 한번 둘러만 보세요. 아, 여기 뭐라 구경해. 김영웅 디너쇼? 여기서? 네, 저희 요양원에서는 그 보기 어렵다는 김영웅 정규 공연도 매년 진행되고 있어요. 엄마 죽기 전에 김영웅 보는 거 소원이랬잖아. 완전 좋지. 우리 어머니 너무 좋아하신다. 아, 그럼 사인할까요? 니들이 오늘 나를 여기 버리기로 작정을 하고 데려온 모양인구나. 연로한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려는 부부. 아, 나라도 서운하겠다. 엄마 아빠 그렇게 할머니 모시기가 싫었어? 아, 그런 거 아니야 선아야. 아, 선아야, 그 너한테 못한 말이 있는데. 아, 네 할머니 사실. 할머니 나왔어. 천천히 좀 먹어. 나 할머니가 해준 음식 제일 좋아하는 거 알잖아. 오냐, 많이 먹거라. 얘 있어 봐라. 내 줄 게 있다. 내가 방에 왜 들어왔더라? 나한테 뭐 준다고 하지 않았어? 선아야, 네 애미 어디 갔냐? 네 할머니 사실 치매 온 것 같다. 할머니, 제가 뭘 가져갔다고 그러세요? 내 통장, 내 도장, 네가 싹 다 가져갔지? 어머니. 제가 어머니 물건에 손을 왜 대요? 거짓말 하지 마라, 이 요망한 거! 내놔! 아, 내놔라고! 어? 아! 엄마, 엄마! 아, 여기 있네! 엄마가 장롱 이불 속에 숨겨놓고, 아, 왜 엄한 사람을 잡아? 아니다! 난 거기 둔 적 없어! 아, 왜 그러실까, 진짜. 사실 부부가 요양원을 알아본 건 어머니 춘혜가 치매 증상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오해해서 미안하다. 나이 먹고 자식들한테 나가라고 소송이나 걸고 면목이 없구나. 어머니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엄마 자주 올게. 엄마 외롭지 않게. 응? 들어가요. 결국 춘혜는 자식을 위해 요양원에 들어갑니다. 김춘혜 어르신, 자녀분들 오셨어요. 오늘 컨디션이 좀 별로신가 봐요. 김춘혜 어르신 자녀분들 정말 대단하지 않아? 벌써 10년째인데 매주 찾아오시고. 그러게. 솔직히 여기 계신 어르신들 자식들은 1년에 한두 번 찾아올까 말까잖아. 내 자식도 저분들 밥만 닮았으면 좋겠네. 엄마, 아빠. 우리 한국 왔어. 주말에 할머니 뵈러 갈까 하는데. 아, 드디어 왔구나. 아, 우린 지금 할머니 막 뵙고 집에 가는 길인데. 주말에 간다고? 오빠랑 나 해외 파견 근무 때문에 할머니 못 뵌 지 꽤 오래됐잖아. 선아야, 그런데 네 할머니 아무도 못 알아보셔. 그렇게 상태가 안 좋으셔? 아이 좀 됐어. 아이 너 속상할까봐 말을 안 했지 뭐. 김춘혜 어르신 방으로 돌아갈까요?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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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빨리 좀 와주세요! 10년 후 요양원에서 사망한 춘혜. 그렇게 가족들은 춘혜의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보세요? 정철이냐? 누구세요? 아니 누구긴? 지금 네 애미지. 뜻밖에도 멀쩡히 살아있는 춘혜.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예? 아니 갑자기 치매가 심해지셨다고요? 아 예. 어머님한테 무슨 일 있대? 아무도 못 알아보신다네. 치매가 중증이라나 봐. 아 그럼 요양원 갈 필요도 없겠네. 어차피 자식들 알아보지도 못하시니까. 그래도 사람들 눈이 있으니 좀 생각을 해보자고. 저 여기 그 요양원에 가셔서 저희 인척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 어차피 못 알아보신다고 말씀하셨죠? 네, 사람들 앞에선 지극정성 다 하는 것처럼 하셨죠? 네. 이 노인네도 참 불쌍하지. 자식들이 어떻게 10년간 단 한 번을 하나? 에휴, 우리야 고정수입 생겨서 좋지 뭐. 어머니 춘혜가 치매라는 소식을 들은 부부는 역할대행 알바를 고용, 대신 요양원에 보내왔는데요. 아이고, 좋다. 잔소리하는 노인네도 없고 속썩이는 자식도 없고 이제 살만 나네 우리 집에서. 우리 30년 동안 봉사했음 많이 했지 뭐. 근데 이 집 명의 돌렸어? 아니, 어차피 어머니 돌아가시면 내 건데 뭐. 니들만 가짜냐? 나도 가짜다 이것들아. 뜻밖에도 요양원에 입원한 춘혜 역시 가짜였습니다. 아참, 아빠 바쁘시다면서요. 그럼 들어들 가세요. 아, 그럼 이거 잘 좀 부탁합니다, 딸. 들어가요.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이이가 그 역할 대행 그 모시기를 하는 거지? 네. 할머니 이름으로 요양원에 들어가실 거예요. 그럼 제가 치매 환자인 척 하면 되는 거죠? 네. 우리 엄마 아빠가 할머니를 치매 환자로 몰아간 것처럼요. 아, 왜 내 통장이랑 도장을 가져가는 거지? 엄마가 장롱 이불 속에 숨겨놓고 아 왜 엄한 사람을 잡아? 날 치매로 몰아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근데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데 괜찮겠어요? 어차피 정신도 오라 까락하는 데다가 집도 자식도 없는 걸요. 이런 데 들어가는 게 오히려 호강이죠. 요양원에 가기 싫었던 춘혜 역시 역할 대행 알바를 고용했던 것. 그런데 아, 근데 어머니 맞지? 아유, 그럼 누구겠어. 10년 동안 많이 늦들고 있었네. 한번 틀면 못 알아볼 뻔했잖아. 부부는 어머니의 시신이 바뀌었음에도 얼굴조차 구분하지 못해 엉뚱한 시신으로 장례식까지 치른 것이었습니다. 2022년 중국 요양원에 머물던 어머니를 수십 년이나 만나러 가지 않아 시신이 뒤바뀐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한 자식들. 이 현대판 고려장 사건이 알려지면서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다고 합니다.